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또 저희 찾아주셨는데 오늘 부동산 또 건설주 관련된 예. 이야기 한번 화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역사죠, 역사. 신과 함께 1회 역사 출연자 네. 김열매 연구위원. 신과 함께 어디까지 갈랬는지 모르죠. 항상 역사의 첫 페이지. 몇 주년 행사하실 때 한번 그 비트코인이나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시죠.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년 저 그런 걸 했어요 사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꼭 모실게요. 네. 네. 올 연말은 가능할까요? 아니지 내년 초지 내년 초로 내년 1월 달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지금 이제 김열매 연구위원님은 부동산 그리고 이제 건설. 네, 이쪽으로 이제 원래 건설에서 출신이에요. 네. 원래 별명이 김기사야. 김기사. 시절이니까. 네. 삼성물산인가요? 네. 삼성물산 현장에서 김기사 하던 분이야. 도곡동의 제일 높은 건물에서 실사원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팰리스 그죠? 아, 그래요. 네. 야, 생각보다 오래 되셨네, 그죠? 타워팰리스는 그 언제입니까, 그게?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아유, 바로 네,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물론 이제 건설주 얘기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먼저 또 최근에 부동산 그걸 먼저 봐야 나왔으니까, 되겠죠. 그거 좀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네. 이번 부동산 뭐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 대책. 네. 요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정책이 나오기 직전까지 네. 제가 그 3% 언제 나왔나 봤더니 12월 4일 날 나왔더라고요. 네. 2월 4일 날 정책이 나왔으니까 2개월간 건설업종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올랐고요. 네. 대형 건설사들 평균적으로 20, 30% 정도 올랐고 그렇죠. 이거는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고 유가 상승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정부 정책이 이제는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주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받고 있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다가 네. 정책 방향이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러면서 좀 올랐었죠. 네. 그런데 이제 2월 4일 날 정책이 오전에 딱 나오고 당일 날 대부분 대형사 건설사들이 하락 마감했고요. 네. 지금 그러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래서 물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대책 좋은 거라고 해서 미리 선침했다가 네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오면 건설사가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라고 네. 했는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정책이 많이 짓는다는데 건설회사 왜 별로예요? 이게 이제 공공을 강조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공공 주도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네, 그 네. 부분이 원래 이제 아파트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시행을 하는 쪽이 있고 시공을 하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공공을 아무리 해봐야 시공을 직접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행을 하면서 어디에다 발주를 줘서 가지 무슨 우리 국영 건설회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 LH나 SH 공사가 네. 이제 사업 시행을 가져가게 되면 네. 건설사에 대한 선정은 조합들이 여전히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네. 해서 건설은 브랜드 아파트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우려는 일단 시행 시공 이거보다도. 네. 이 사업이 정말 얼마나 잘 될 것이냐. 아, 잘 될 거냐. 그리고 또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공공을 강조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수주 잔고는 다 민간이 추진하려는 조합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공공 주도를 열어주면서 예. 민간은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더 지연되는 거 아니야? 아. 라는 우려도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음마다 네. 그러면 난 공공 안 할 텐데 맞습니다. 그게 사업이 오히려 더 지연된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주가를 올리는 요인 내리는 요인은 이제 없던 게 생기거나 있던 게 사라지면 주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거는 공공주택의 시공인데 네. 이거는 양이 얼마나 생길지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네. 갖고 있는 양질의 수주 잔고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아.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오히려 또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공공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LH공사나 SH가 지금 이번 정책에서 핵심은 지금 네.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도심의 공공기관이 주도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 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주로 해왔던 게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거 네.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네.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복합사업. 네. 두 개 뭐 차이가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하던 거는 이 재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역세권의 복합 사업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이 신규 네. 주택 공급 방법이고 예. 마지막에 하나는 신규 택지 지정인데 이거는 아직 26만 호 계획을 발표를 안 했어요. 어디 지정할지. 수도권 어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앞에 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잘할 거냐 아니면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복합 사업이 늘어날 것이냐 요거를 예. 보는 건데요.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 계획은 공공 주도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공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기존의 조합이 하던 방식을 LH공사나 SH공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꾸려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인허가 절차를 좀 단축해주고 네. 좀 이번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 동의율을 좀 낮춰준 거예요. 네. 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간에서 주민 동의 같은 거요? 네, 기존의 네. 재개발, 재건축은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가는 건데 네. 이번에 공공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3분의 2만 동의해도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훨씬 동의 받기가 쉬워지네요. 네, 그러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네.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안 받게 하겠다. 아,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지어지게 되면 그중에 20, 30% 정도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 지금 이제 뭐 지분 공유형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30% 정도를 내놓게 되고 기존에 이제 새로 지은 거의 70%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토지를 내놓은 조합의 이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을 하나씩 받게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건설사가 설계를 다 똑같이 하고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분양을 하잖아요. 네. 민간 일반 분양. 네. 근데 이거는 애초에 분양부터가 공공주택이에요. 분양분도 네. 공공주택. 그리고 임대도 공공임대. 100% 공공주택으로 바꾼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사람도 공공이에요? 네. LH한테서 공공주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공공 시도 공공 주도의 사업이라. 아 근데 그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뭐 좀 뭐 딱지 붙이는 거 아닌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퀄리티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퀄리티가. 퀄리티뿐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영장 네. 수영장도 있는 집도 괜찮다. 뭐 럭셔리하게도 짓게 해 주겠다. 네.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뭐 잘 네.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가 공공 주택 중에 그렇게 아주 고가 이 퀄리티 고퀄리티의 공공주택을 보지 못했다 보니까 비유를 좀 쉽게 하면은 저기 네. 저기 개포동 가면 DH라고 그 뭐죠 제일 저 비싼 DH 아널리스요. 네, 거기 가면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 집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특히 우리처럼 한 40년 된 구축 아파트 살다 보면은 짜증 확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꿈꾸고 있었는데 민간 분양하면서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공공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나온다. 네. 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고가 주택의 재개발은
아, 우리는 안 할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 네. 럭셔리의 문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소유나 판매나 뭐 보유 뭐 이거에는 전혀 상관없나요? 공공주택이라도?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 네.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네.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원래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조합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투표하고 총회하고 하면서 네. 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는 LH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아. 이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네. 사업 시행 인가위에 하고나 해야 되는 총회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할 때 해야 되는 총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네. 초반에 1년 안에 3분의 2 동의를 얻고 나면 그 절차 다 없이 가기 때문에 5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동의를 하고 나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맨날 싸우게 되는 중간 과정들 뭐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나오고 몇 평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설계는 어떻게 됐네 하는 과정들에서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자료에서 보시면 현 정부가 분명히 기조는 확실해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 그리고 토지와 아파트나 집을 개발해서 얻는 시세 차익을 누군가가 막대하게 가져가서 사유화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방침은 이번 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세요라고 유도는 하는데 과도한 이익은 주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네 양질의 집을 공급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나 아파트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과도한 이익은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덜 준다는 얘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에 이게 약간 모순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요 네. 한쪽에서는 과도한 이익은 안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존에 이런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민간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기대 이익보다 10에서 30%를 더 주겠다. 그래서 토지주도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토지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설명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과도한 이익은 안 준다라고 하니까 사실 최근에 보시면 분양시장이 워낙 좋아서 규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토지주들이 시행권 넘기고 나면 진짜로 우리의 기대 수익이 얼만 줄 알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준단 말이야 라고 네,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근데 상한제나 제초안을 틀어주는 게 그 사업성의 밸류를 그 정도밖에 안 올리나요?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상한제 민영 아파트 민간 분양의 상한제를 풀어주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어쨌거나 공공주택 분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주택은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기준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민간 분양보다는 분양가가 싼 편입니다. 이 기준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면적은 늘어나는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나는데 평당 단가는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제초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강경한 어조로 지켜왔던 소신대로 부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그렇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면제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명히 호응하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오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초안을 제대로 부과한 사례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이 기준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초안이 지금 현재 부과 기조가 추진위원회 설립한 날짜 시점으로 준공일까지의 시세 차익을 따져요. 예. 이건 이제 재건축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추진위 설립하고 나서 준공까지는 한 10년 이상 걸리죠. 10년 이상 걸려서 법에도 네. 10년 이상 걸리면 10년으로 쳐줄게. 그래. 라는 정도로 네. 그냥 10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네. 10년 전의 시세와 지금의 시세는 너무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초과이익을 환수를 하려면 정상이익을 빼야 되잖아요. 정상이익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상이익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아파트의 시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변. 아파트도 아니고요. 주택가격 기준으로 해요.
주택 가격의 10년 동안 상승률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네. 그래서 빼주긴 빼주는데 그게 너무 적게 빼주니까. 빌라 이런 거 다 포함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포함이고. 실제 이 재건축 안 했어도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재건축 초과의 환수의 대상으로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발표된 지 지금 한 열흘 됐나요? 한 일주일 됐나? 아니요. 지금 2월 4일 발표했으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네, 2월 4일이니까 한 다섯 일주일, 일주일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동태가 어때요? 집값? 아, 일단은요. 또 이런 정책이 나오면 개발 기대감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이 네. 생길까 봐 이번 정책에는 또 처음 보는 게 나왔죠. 정책 발표일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개발을 했을 때에는 우선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가 박탈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거는. 그렇죠. 현금 청산 대상이네. 그게 조합원이 네. 아닌 경우에 현금 청산돼. 네, 그래서 현금 청산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네. 현금으로 내 것만큼을 보상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아파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게 하는 거네. 네, 못 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책이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비사업 지정돼 있는 지역이나 또는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 준비 지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네. 자료에도 보시면 서울의 59만 세대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30년 초과된 모든 집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지정은 확실히 안 해주고 어디를 사든지 간에 만약에 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못 준다라고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지금 제일 당장 좀 혼란스럽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빌라 같은 데 거주하고 계시는데 팔고 이사 가려고 하시다가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왜냐면 지금 사시는 분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며칠밖에 안 됐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신축 아파트 또 올라가요?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는 10년차 미만. 아, 머리 아픈 거 싫다 그냥 네. 새 아파트 사자. 네, 그냥 지어진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장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기에 확실한 거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공공이 개발한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강남 어디에 막 요즘 뭐 한 20억 30억 한다면서요. 30평짜리가. 그럼 이제 그 동네들의 뭐 어느 한 동네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거기도 한 2, 30억 할 텐데 공공이 하면 뭐 15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을? 아니 지금 뭐 15억도 아니고 더 싸게 공급하겠죠.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사실은 공공주택 가격이 지금 민영주택 해도 지금 반값으로 하잖아.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는 진짜 로또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그럼 너는 무슨 대안을 제시할래? 뭐 사람들이 많이 욕하시고 또 막 그러시는데. 아, 뭐 대안까지는 안 하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좀 손질이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네. 손질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이 할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사실상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들이거든요. 가격대 네. 자체가. 공공도 지금 5억이 넘어가고 있고 민간이면 거의 뭐 서울에서도 8, 9억 가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자체가 이 민간이 하려던 이 재개발 재건축 토지는 개인들이 갖고 있던 토지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토지를 개발해서 공공이 중산층한테 로또를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으로만 다 분양과 임대를 전부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국에 80만, 서울에 30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공공하고 민영하고는 청약 통장의 가점 산출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도 달라요. 신청할 수 있는 네.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과 민간이 분양하는 거에 일반 분양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가점 산출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으로 30만 원, 80만 원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가점 쌓아오신 민영주택 분양 일반 분양 청약하시던 분들이 또 화가 많이 나셨어요. 허탈한 거네. 네, 이렇게 모수가 줄어드니까 공공주택만 많아지면 일반 분양 우리 민영주택 기다리는 통장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번에 하는 공공주택은 민간 청약하시는 통장으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무주택 3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라고 딱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준비하셨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오시던 분들이 그럼 나한테도 민영주택 일반 분양 청약권을 주던가.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아유, 힘들다. 힘들죠. 이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맞춰주려고 하면서 가격까지 잡아야 되고 가격을 잡으면서 토지주한테는 과도한 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삼각 트라이앵글을 다 팽팽하게 잡으면서 가겠다라는 기조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건설주는 어떻게 되냐. 네,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네. 건설주는 일시에는 지금 현재 그 많이 단기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정책 뉴스가 나오면 원래 좀 매도가 나오니까요. 단기 약간 조정은 받았는데 저는 올해 다시 건설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정책의 방향이 공급으로 전환을 크게 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이걸로 끝일 거냐 공공만 강조하다가 그냥 끝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를 재건축 초과익 환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건설사들은 지금 신규 분양을 올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비리. 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가는 거죠? 네, 그건 그냥 가는 거고 작년도에 총 분양이 36만 호였는데 올해 지금 40만 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주택사업의 매출액도 증가하고 마진율도 지금 상태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다. 단기에 약간 우려가 있었지만 매 분기 실적이 나올수록 건설사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보다 건자재를 사라. 공공이든 민영이든 시멘트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네? 건자재. 네, 건자재를 사라 이거예요. 그 건자재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건자재 같은 경우에 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그 국가에서 아파트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OC 토목 쪽에 대한 그렇죠. 부양과 그리고 철도 사업 각종 그 투자들이 네.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SOC 예산부터 많이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건자재 쪽도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냐 이거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B2B 비즈니스보다는 B2C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회사. 왜냐하면 이제 무형자산 가치가 다 중요하고 예. 건설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장고 이거의 가치가 저는 충분히 대형사들한테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쪽을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공공으로 개발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거기 그 뭐라고 써지지 LH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뭐 삼성에다가 레미안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이제 LH나 SH가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LH 계열의 브랜드가 뭔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워낙에 민간에서 민간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럼 네. 그렇게도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예요. 시공사가 만약에 대림이다 그러면 네. 아크로 이렇게 해준다? 아크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한 세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현실이에요. 네. 네. 아이들이 뭐 그런 거 갖고 네? 좀 뭐 그러니까 여러 칙 딱 써 있는 거 하고 휴먼시아 써 있으면 또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차량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 차량으로 부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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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아파트. 네. 그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 안정화 될 거라고 정부는 얘기하던데 그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끝으로 일단은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집이 없을 것 같다. 네. 지을 땅이 없어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잠재우려는 시도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서울이 집을 못 짓는 건 아니다. 용적률 상향하면 30만 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럼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네. 저는 다시 한번 양극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규제 완화를 보시면 용적률을 상향해주게 되고 네. 심지어 일조권 같은 것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200%대 용적률과 환경을 네. 선호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아파트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무리해서 영끌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네. 네. 이게 시장의 심리를 전체적으로 잡기에는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죠. 하나 변수는 있는 게요. 네. 지금 3분의 2 동의율을 얻어야만 사업 시행이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예비 지구 지정이라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50% 동의율을 얻으면 사업성이 검토해서 예비 지구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역세권 같은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10%만 동의를 해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비지구 지정까지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뭐 김열매 뭐 잘 안 된다고 하더니 엄청 신청 많이 했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계속 신청한 데가 너무 많아서 뭐 서울에 15만 개는 지을 것 같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얻을 때까지가 상당한 이제 뭐 사람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셈을 하겠죠. 이게 네. 되느냐 마느냐. 그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네. 야, 부동산 하니까 진짜 댓글창에 읽을 수가 없네. 읽을 수가 없네. 부동산으로 한번 어디 갔다 오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저 정말 오래 살 것처럼 욕을 많이 네. 네.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님은 영생하실 겁니다. 네, 영생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논란의 부동산 이야기 잘 풀어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